예전에 한국에서 부교육자로 섬길 때한 중년 여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어린 남매 둘을 집에 두고 일을 하러 나갔다가 불이 나는 바람에 큰 아들은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둘째 딸은 뛰어내렸다가 다리가 그만 부러지고 말았죠. 정말 기가 막힌 일을 겪고는 이 집사님이 완전히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죽을 생각만 하였습니다. 주변에서 산 사람은 살아야지, 엄마가 이렇게 넋을 놓고 있으면 어떡하느냐고 위로하고 격려하였지만 아무 말도 위로가 되지 않고 삶의 의지를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아들 장례식을 끝내고 어떻게 죽을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한 교인이, 가까웠던 교인이 같이 수련회를 가자고, 내가 지금 무슨 정신으로 수련회를 가느냐고 한사코 거절했지만 계속 그 교인이 권하고 또 거듭 권하는 바람에 그러면 내가 수련회 갔다 와서 죽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화재로 두 아들을 모두 잃은 권사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권사님을 보니까 자기보다 더 불쌍한데 어떻게 살았나 싶었습니다. 그분을 붙잡고 나는 하나를 잃어도 못 살겠는데 권사님은 어떻게 둘을 다 잃고 사십니까? 그리고는 부둥켜 안고 두 사람이 통곡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울고 그 권사님의 이야기를 어찌어찌 살았노라고 듣고 보니까 이 집사님의 마음에 일을 당하고 처음으로 위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딸을 생각해서라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간증을 듣고 있자니 참 위로란 건그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면 할수 없는 것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한 정신과 의사의 글을 읽었는데요. 많은 환자가 와서 이런저런 문제를 털어놓고 의사에게 도움을 청하는데 자기도 아무 말을 해줄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답니다. 난치병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이런 환자가 오면 자기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경험상 그 순간에는 어떤 말도 위로가 안 된다는 것을 알기에 내가 무슨 말을 해서 위로가 될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줍지 않은 참견이요, 어줍지 않은 간섭이 아닐까? 아무 할 말이 없어서 그럴 때만큼 의사로서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없다는 것이죠. 그의 글을 읽으면서도 드는 생각이 우리 인간에게서 또 세상에서 진정한 위로가 과연 나올 수 있는가? 의문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정말 위로가 필요한 시절을 살아갑니다. 모두가 지쳐 있습니다. 팬데믹의 3년이 이제 터널 끝이 보이는가 싶지만은 세계적 경제 위기는 나아질 줄 모릅니다. 세계 곳곳에서 이상 기후로 많은 이들이 고통을 겪고 있죠. 전쟁은 끝나지 않고 이 사회, 이 나라가 당면한 온갖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뭐 그런 큰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우리 삶에서 겪는 온갖 어려움, 경제적, 육체적, 또 관계, 가정의 문제들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위로가 필요한 이 시기에 우리는 어디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으며 어떤 위로를 과연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한 달이 지난 시점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 율법에 의하면 33일이 지난 후에 성전에 가 예식을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 아버지 요셉, 맷 품에 아기 예수님이 안기셔서 성전에 왔다가 나이 든 선지자 시므온을 만납니다. 그는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다린 것이 무엇인지를 25절이 이렇게 설명해 주죠.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지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지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는 성령으로 아기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위로가 될 뿐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도대체 어떤 위로가 필요할까요? 신약의 모든 말씀은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구약 이사야 40장 1절 이하에 나오죠. 1절,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거듭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무엇이라 위로를 하시나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무엇이라고요?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위로입니까?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거예요. 노역의 때가 어떻게 끝났습니까? 그들을 노역으로 몰아넣은 죄악이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들을 곤경에 빠뜨린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노역이란 노예의 강제 노동을 가리킵니다. 노예된 이가 해야 하는 온갖 힘겨운 노동이죠. 여러분, 노역이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노역이 끝나는 일은 얼마나 큰 위로인가요? 우리도 노역이라 할 만한 것을 최근에 경험했었죠. 우리 민족이 얼마 한 반세기 전좀더 되어서 일제 식민지에서 노역을 겪지 않았습니까? 가혹한 수탈을 당하고 동원당하고 목숨을 잃고 아버지가 전쟁터에 끌려가 목숨을 잃고 어머니와 누이가 끌려가 욕을 보고 땅을 빼앗기고 재산을 빼앗기고 주권을 빼앗기고 비참한 노역의 때를 우리도 겪은 적이 있죠. 그 노역이 끝난 광복절이 우리 민족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이요 위로입니까? 여러분, 돈 받고 일하는 근로 노동도 금요일 오후에 한 주일의 일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얼마나 마음이 행복하고 편하시던가요? 주말에 쉴 생각을 하니까 돈 받고 일하는 노동도 끝나는 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하물며 노예가 되어서 아무런 대가도 없이 죽도록 채찍질 아래서 굶주림에 아래서 학대와 멸시 아래서 죽을 때까지 벗어날 수 없는 노예의 운명으로 살아가는 그 노역의 삶이 끝났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의 소식이겠습니까? 바로 그런 위로를 이스라엘은 받은 거예요. 언제 받았습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모세를 통해 해방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느냐는 말이죠. 또 이런 위로를 그들은 바벨론 포로기 70년이 끝났을 때에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이 처참히 폐허가 되도록 정복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 바벨론으로 가 비참한 포로의 삶을 70년이나 살았을 때그 포로기가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된다는 칙령을 그들이 듣고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뻤으며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있었던가 말입니다. 그런 해방을 바로 예수님 시대에 이 시므온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스라엘이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왜요? 애굽은 떠났지만 바벨론은 떠났지만 로마가 그들을 압제하고 있었던 것이죠. 가혹한 군대를 앞세운 로마 정부의 식민 통치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겨우 얼마 안 되는 수확물, 얼마 안 되는 수입을 손에 쥐면 로마 정부의 가혹한 세금을 떼이고 헤롯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또 가혹한 세금을 또 떼이고 남은 것으로 겨우 입에 풀칠을 하며 만성 영양실조로 살다가 보면 병이 찾아와도 이겨내지 못하고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서 걸어보지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평균 수명이 극도로 낮은 고통스러운 삶을 그들은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해방되었듯이 바벨론에서 해방되었듯이 이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하나님이 보내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시므온은 성령으로 마리아의 품에 안겨 성전에 나온 그 아기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는 엄청난 기쁨과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 것이죠. 이스라엘의 위로를 이제야 주시는군요. 이제야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해방의 소식을, 노역이 끝났다는 소식을 들려주시겠군요 하고 시므온은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시므온은 예수님에게서 그 메시아를 발견했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시므온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를 넘어서는 분이었습니다. 시므온의 기대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메시아, 이스라엘을 위한 위로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세상 모든 민족에게 위로를 주는 위로의 메시아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애굽의 종살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이 로마의 식민지 생활도 가혹하고 고통스럽기는 이루 말로 할 수 없지만 거기서 해방된다고 하여서 과연 다시는 다른 압제가 이 민족에겐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까? 가난의 압제, 질병의 압제, 삶의 문제의 착취, 온갖 어려움의 고난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것이 고통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거기서 벗어난다고 하여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여 우리는 다시 또 다른 문제를 겪지 않을 것입니까? 지금 이 병이 나으면 다른 병은 죽을 때까지 우리는 앓지 않나요? 지금 이 경제적 위기를 넘어서면 다시는 우리는 또 다른 경제적 위기를 겪지 않을 것입니까? 팬데믹이 끝나간대지만 학자들은 앞으로 이런 팬데믹보다 더 큰 바이러스의 팬데믹이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른다고 두려운 전망을 내놓고 있죠. 우리 경제 위기가 끝나면 이때만 넘어가면 살 것 같지만 2008년 경제 위기 때는 안 그랬습니까? IMF 때는 안 그랬나요? 그때만 넘어가면 살 것 같지만 또 오잖아요. 또 압제를 받잖아요. 또 노역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리 눈앞에 시급해 보이는 이 모든 압제의 노역을 넘어서 그 근본에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무섭고 가장 가혹한 압제로부터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그 압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모두를 휘어잡고 있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건강한 자나 아픈 자나 뛰어난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모두를 휘어잡고 가혹한 채찍질을 멈추지 않는 죄악의 노역입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셨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오늘 이 자리에 죄의 종 아닌 분들이 한 분이라도 계시는지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말과 우리 손발의 행함으로 지은 모든 죄의 종노릇하고 있지 않느니, 죄의 노역을 치르느라 지치고 상하고 흔들리지 않는 이가 우리 중에 누가 있는지요? 우리는 죄악의 바벨탑을 짓는데 동원되어 죄악의 벽돌을 거기 하나하나 쌓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죄악의 채찍질에 우리의 영혼이 찢기고 부서져 피고름이 나는 고통을 겪고 있지 않나요? 죄책감과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 자기 비하와 패배감과 허영과 허세와 자기 과시와 교만의 모든 죄의 노역의 증세로 신음하고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죄를 짓고 싶지 않지만 그 죄의 사슬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발목, 우리의 손목이 죄의 사슬에 묶여 피가 흐르고 있는데 끊어버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기를 원치 않는데 자녀와의 관계가 깨져요. 부부와의 관계가 어려워요. 그러려고 하지 않았는데 형제자매와 원수가 됩니다. 그러려고 하지 않는데 근심 걱정으로 시기와 미움으로 분노와 원한으로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려고 하지 않는데 온갖 후회와 절망, 불안과 두려움으로 매일매일의 삶이 고통스럽습니다. 죄의 채찍질 아래 신음하고 죄의 사슬에 묶여 구속당하고 있는 삶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피곤하고 지치고 괴롭고 힘든 사람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죄와 악과 절망과 죽음의 운명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리야? 아무도 건져낼 수 없다는 거예요. 나도 안 되고, 부모님도 안 되고, 정신과 의사도 안 되고, 이 세상의 권력자, 부자도 안 되고, 어떤 지혜자의 말을 빌어도 이 사망의 운명에서 벗어날 길이, 이 절망의 삶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말이죠.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절망의 운명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분이 누구입니까? 시몬이 만난 그 아기 예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이 성탄에 오신 아기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실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모든 죄의 노역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의 발목에 묶인 죄의 사슬, 우리에게 휘두르고 있는 죄의 채찍을 모두 빼앗고 끊어버리고 우리를 죄의 노역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므로 승리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참된 위로를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노역을 다 겪어보셨기 때문이고, 주님은 우리 죄의 대가로 치를 모든 죄의 노역의 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죄의 사슬을 끊고 승리하셨습니다. 죄의 노역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죄의 노역으로부터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전히 질병을 앓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보냅니다. 우리 자신도 병들고 늙고 결국은 땅에 묻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도 남아있는 모든 죄의 노역조차도 모두 주님이 정복하시고 멈추게 하실
그 날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비전을 이렇게 노래하지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승리로 말미암아 옛날 것들은 다 지나갔음 이러라. 아멘. 우리를 가장 위협하는 두려움, 우리를 가장 협박하는 무서운 원수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와 죽음이 아니던가요?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사망의 사슬을 끊어버리셨습니다. 사망의 위협을 무너뜨려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담대히 이렇게 외쳤던 것이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네가 나를 위협하고 네가 나를 두렵게 하고 네가 나를 무너뜨리려 하였지만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지만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무너뜨리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이 사망의 권세를 주님이 무너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망의 노역으로부터 이 죄의 노역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인류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이 성탄절입니다. 우리도 사망을 이기고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도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순간 겪는 고난도 거뜬히 이길 힘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별한 사랑하는 사람들 반드시 다시 만날 것입니다. 사망이 정복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죽음이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 만날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당신의 약속을 우리에게 보증하여 주셨습니다. 이 메시아, 이 성탄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들은 소망을 얻습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다시 고난을 이길 힘을 얻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그러므로 이 성탄절에 우리가 주고받을 수 있는 최선의 선물입니다.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선물이 없습니다. 성탄절에 어떤 선물을 받으면 여러분이 행복하고 기쁘실까요? 새 옷을 받고 혹은 새 차를 선물 받고 새 집을 선물 받으면 진짜 기쁘시겠죠. 그러나 그 기쁨도 며칠, 몇 달, 몇 년을 가지 못합니다. 그 잠시 불꽃처럼 반짝이던 기쁨의 자리를 또 다른 근심과 걱정이 밀려들어와 금방 채우는 것을 우리 모두는 경험하지 않던가요? 성탄절의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이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립니다. 시므온이 노래합니다. 아기를 안고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서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스라엘을 넘어 모든 만민에게 비추는 구원의 빛 성탄에 오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모두에게 비추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진정한 위로를 우리는 어디서 받습니까? 진정한 평안을 어디에서 누립니까? 성탄의 주인으로 오신 모든 인류를 위한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에게 이 성탄의 선물이 허락될 것입니다. 오늘 성탄을 맞는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까지 성탄의 주님이 오셔서 이런 참된 위로와 평안을 넘치도록 흘러 넘치도록 더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성탄의 주님을 모셔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참된 위로 영원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